세금 중. 기득권? 적폐? 여의도 입주민? 국회의사당에 자기 방 있고 거기서 지내니까?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고 그냥 우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? 사실 그렇게 생각은 예전엔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착한 국회의원도 많지만 좀 뭔가 돈을 밝히는 국회의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. 고집쟁이? 고집불통? 맨날 자기 주장만 고집을 하고 약간 타협을 하려는 의도를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맥이라는 말이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. 흐름?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그 사람 자체가 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국회의원. 청소년들에게 정치가 별로 약간 가까운 곳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국회의원한테도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정치가 내 일상, 내 환경도 더 좋게 바꿀 수 있을까요? 네. 네. 네,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믿어요. 이제 저희가 선거권을 얻으니까 정치인들이 약간 저희 의견을 좀 더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정치에 무관심한 건 내 인생에 무관심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런 건 좀 불만이다. 이거 왜 안 바뀌나? 이런 거 있나요? 저는 그 입시 제도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게 수시 제도라는 게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또 선생님들의 평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선생님들의 입맛에 맞춰야 되고 또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성적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태도나 시선 같은 차별?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선생님들께서 그 친구만 따로 불러서 칭찬을 해주신다든지 태도나 시선 같은 차별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. 내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바꾸고 싶으세요? 저는 초졸이라는 학력? 어떻게 하면 이 학벌주의 사회에서 초졸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? 대학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. 뭔가 뭐만 하면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고 근데 이제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하나도 들을 수 없다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. 뭔가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은 서러워서 어떻게 살까? 아, 약간 맨날 어른들이 다 학생다워야 된다고 하는데 학생다움의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단순히 뭐 하는 행동 아니면 말투 뭐 이런 제스처 같은 것만으로 해서도 뭐 너 게이냐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거나 좀 나아가선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? 정치가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땡땡땡한 정치인은 절대 안 뽑아. 자기 실리만 찾는 정치인들은 절대 뽑고 싶지 않습니다. 보호하려는 보호주의 속에 갇혀서 뭐 10시 이후엔 찜질방 안 돼, 노래방 안 돼 이러는 후보들 있잖아요. 그런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제대로 된 보호를 해줘야죠. 나중에를 외치는 정치인은 절대 안 뽑아. 국회에서 언성 높이시는 분들. 무조건적인 반대. 소수자 혐오한 정치인 안 뽑아. 너무 한쪽 측면에서만 치우쳐가지고 말하는 정치인은 저는 뽑고 싶지 않습니다. 약간 다방면으로 존중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인을 저는 뽑아주고 싶습니다. 욕심 많은 정치인. 파렴치한.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남 의견은 들어주지 않는 정치인은 안 뽑을 것 같아요. 빠은 정치인. 시대 흐름을 잘 못 읽고 편협하고 성차별적인 그런 정치인은 별로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. 후보를 뽑을 때 중요하게 보는 거 세 가지. 정책, 정당, 활동. 행적, 배경, 당. 정당, 환경, 주변인들. 그 사람이 어떠한 정치를 하고 싶은지 알 수 있고 환경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친한지 유유상종이란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? 첫째로 성평등을 지지하느냐를 보고요. 동정화 시어린 시선이 아닌가를 의심해 보고요. 세 번째로는 그 사람 이 개인적인 인간됨을 봅니다. 전과 정당 공약. 특히 이번에 뭐 정당에 살인 전과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강력범죄 전과가 많더라고요. 그런 사람들은 글쎄요.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하게 되겠죠. 내 일상에 관심 있는 사람? 내 부모나 혹은 교사가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사람? 늘 고민하는 사람?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공약을 만드는 사람에게 투표하겠죠?
선거를 준비하는 정당들한테 뽑히면 꼭 잘해야겠다는 이 마음 계속 꼭 굳게 가지시고 공약만 내세우지 말고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. 당이 아니라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깊게 한번 고민해보시고 모든 연령층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조금 잘 헤아려 주셔서 그거에 대한 공약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뽑힐 거예요 아마. 한 석이라도 더 얻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라는 생각만 하진 않아줬으면 좋겠어요. 협력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? 통과됐지롱. 무시당하시면 좋겠어요? 너나 잘하세요. 제가 당신들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다. 경험이 부족하다. 뭐 그렇게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굴러가는가 싶기도 한데 뭐 비슷할 것 같아요. 두려우신가 보네요. 무시하지 마세요. 당신들은 18세였던 적이 없나요? 누군가의 시혜로 투표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이제 되찾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꾸준히 이어져 왔던 청소년 운동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싶어요.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라는 무대에 나올 수 없었던 수많은 계급계층들이 나와야 한다. 그래서 다양한 계급계층들이 나올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만이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동갑. 이번에 선거 총선 처음 치르시는 만 18세 분들에게 당연히 표수가 많지 않겠죠. 만 18세 전원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신에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작지만 자기 의견 좀 꼭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피드백이 되는 거니까.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. 자기 삶하고 뭐 연결돼 있고 다들 신중하고 좀 좋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만 18세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